흥! 경신! 지금부터 제42대 유종의 전기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연단 앞에 개양된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 및 선회하신 선현님들의 명복을 빚는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다음은 유종의 헌장 낭독이 있겠습니다. 김종엽 청유회 부회장님이 낭독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의 헌장, 우리는 위대한 조상의 학득과 유업을 경유하며 7대 문종마다 조직한 유심회, 부용회, 청류회, 동인회, 인의회, 자미회, 기산회의 회원으로서 지난날 조상 대리의 남다른 세의와 정분을 오늘에 되살려 우들의 침묵과 우위를 두텁게 하고자 본회의 결성에 이르렀다. 우리는 생업을 따라 영남의 웅도인 대구를 중심으로 각처에 산재하고 있으되 명문의 후손답게 위로는 추원보본의 성을 다하고 아래로는 후손들의 숭조정신의 기쁜 뜻을 고취하는 데 힘쓰며 안으로는 조상의 유언을 오늘에 조명하여 생활의 기조로 삼고 문운의 부흥과 가풍의 진작에 앞장서며 밖으로는 조상의 유덕을 길이 선행하는 데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바야흐로 인심은 혼미하고 조상의 유덕은 날로 쇠퇴하여 정도가 희미한 세태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 함께 부침하면서도 상호간의 유대를 굳게 하고 뜻을 같이 하는 문예의 영입에 인색치 아니하며 전통사상의 장을 취하고 민족의 정기와 자주의식을 수호하며 건전한 사회기풍의 조성과 향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지표로 삼는다. 1991년 5월 네, 다음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제42대 유종의 전기총회 유사를 맡은 청류회 김시립 회장께서 임석하신 내빈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41회 유종의 전기총회 유사를 맡은 청류회 회장입니다. 오늘 유종회에 임석하여 행사를 더욱 빛내 주시는 귀빈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불편하시더라도 제자리에 일어서 주시고 유종회 회원 여러분은 큰 박수로 환영의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순서는 별 의미가 없으며 자료를 준비한 대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권기창 안동시장님을 소개합니다. 경북 도청 소재지 안동을 혁신하고 역동적으로 바꾸는데 노심초사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김형동 안동 예천
출신 국회의원님을 오셨습니다. 선거인 경북 골창의 소주지 안동 예천은 물론 경북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오늘 아름답고 유서 깊은 행사장을 흔쾌히 제공해 주신 김종길 학봉 선생 제15대 종성과 이점숙 종부님 네 분을 소개합니다. 젊은 시절 주로 서울대 생활을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귀향하여 정가를 지키시며 유림활동에 성심을 다하시는 학봉 종선 네 분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유도회 이재업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우리 교장 유림이 화합과 발전에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영걸 안동한지 회장님을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동참해 주신 각 문중의 종손 여러분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환호 인동장시 구미인동연 종손님. 반갑습니다. 유창해 동산주시 하회마을 충효당 종손님. 이원흥 재령이시 영덕 인양리 가람 종손님. 이목 진성이시 안동 온해마을 옹계 종손님. 축하합니다. 변성일 원주 변시 안동 검제마을 간제 종손님께서 축하드립니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시흥 풍산유시 안동 하해마을 화산 종손께서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성김 씨 일가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선출직 공직자를 소개해드립니다. 김종두 청송농협조합장님이 오셨습니다. 다음은 어성김 씨 정계선생 지하 오파 종손들을 소개해드리고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균 안동 내암마을 대종과 청계 흔 종손님이 오셨고 김승태 역시 내암마을 장원종과 김홍종손님, 김이만 안동 신덕마을 신당종과 우남종손님, 김종길 안동 검제마을 학봉종손님, 김종헌 예천 용문 금당실의 남학 종손님께서 오셨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림 인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오신 장달수 유림을 소개합니다. 이곳 검제마을 태생으로 인동장시로 보학의 대가이십니다. 다음은 요처럼 학공주택에서 개최되는 유종의 모임에 우리 일가 어르신들, 빨래들, 청장년의 회원 여러분이 경향각처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의성김씨 안동 입향조인 전소공파 하소의 김창규 회장님과 여러분, 청계선생 지하 내아파 조직인 천상문화보존회 김봉구 회장님과 내압 문중의 여러분, 의성김씨 대구종친회의 김원규 회장님과 여러분, 부산금부회의 김시엽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대구청학회의 김시철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영주봉화지역 금학회의 김오섭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안동금성회의 김교환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교회 여성회원과 청장년 회원 등 많은 분이 동참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먼저 인사드려야 되는데
조금 늦으셔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일 도산성원 원장님께서 임석하셨습니다. 2009년에 한국국학기념원 제5대 원장으로 안동에 오셔서 도산성원 부설 선비 문화수련원 이사장으로 세계 체험의 생활을 몸소 실천하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초빙 강사로 특강을 하실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치리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종의 회원단체 소개 순서입니다. 호명되시는 단체 회원 일동은 함께 일어서 주시고 다른 회원들께서는 따뜻한 박수로 우의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강이시 유심의 이석준 회장님과 회원님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다른 회원님들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풍산유시 부용의 유시용 회장님과 회원님들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로. 예, 다음은 진성이시 동인의 이기호 회장님과 회원님들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다음 연도 유사히. 다음은 재령이시 자미의 이철희 회장님과 회원님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인동장시 인희의 장택현 회장님과 회원님들. 예, 인동장시 인희의 장택현 회장님과 회원님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전주유시 기산의 유건여 회장님과 회원님들. 예, 참석했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 유사를 맡은 의성 김씨 청유회 김시립 회장님과 청년의 따님들 약 100여 명의 회원이 봉사를 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해 제40회 유종회를 훌륭하게 추진해 주신 부종회 임원진에 대한 감사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청유회 김시립 회장님께서 수여하시겠습니다. 부종회 유시용 회장님, 부종회 유찬아 총무님, 부종회 유현우, 예. 감사패 풍산유시 부용회 회장 유시홍 기하께서는 2022년 9월 25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하회마을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제40회 유종회 정기총회의 추진 과정에서 성심으로 봉사한 공로를 오래 기리기 위하여 이 감사패를 새겨드립니다. 2023년 4월 23일 유종회 회원 일동. 감사패 풍산유시 부용회 총무 유찬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큰 박수로 지난해 수고에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장님 중간에 서시고 일단 인사 먼저 하고요. 차렷 경례.
예, 다음은 제41회 유종의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유사회인 청유회 회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동안 행사 준비에 노심초사해 오신 김시립 회장님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병일 도산서원 원장님을 비롯한 그리고 한동시장님, 김형동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선대로부터 새해를 두텁게 다져온 유정의 회원동지 여러분, 오늘 유학의 본향인 안동에서도 천년 불패지로 불리는 검제마을 학공선생의 종택에서 제41회 유종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여러분과 한마음으로 경축해 맞이하였습니다. 아울러 선대로부터 이어온 새해를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하여 오늘 모임에 동참해 주신 유심회, 부용회, 동인회, 인의회, 자미회, 기산회, 청유회 등 회원분 중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유종회는 유학의 연원과 정맥을 올곧게 이어오신 선현들의 학득과 공헌을 현창하고 유업과 유지를 선양하면서 전통문화와 미풍양속을 전승하는 데 성실히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우리가 영남유가의 후예로 남다른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돈독히 교류하면서 인의의지의 덕목을 익히고 효재충신의 도리를 행하며 장유유서의 질서를 지키고 추원보번의 정성을 경주하는 저희들의 노력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학을 바탕으로 박학 독지하여 전통 유아의 존귀한 가풍을 전승하고 자연과 우주의 섭리에 순응하여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이웃과 평화롭게 공생, 공영할 수 있도록 새 시대의 밝은 선진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과 같은 정다운 만남과 활발한 소통을 통하여 상부상조하는 정신과 봉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서 다 함께 국가 사회와 인류 문화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모처럼 2023년 개면은 유종회 정기총회를 저희 청유회가 주관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 즐겁고 유익한 일정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이나 접변의 범절에 미흡함이 있더라도 유구히 나누어온 연비의 정리로 이해와 안녕을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각 문중 종손 어르신들과 내빈 모든 분들께 유종의 7개 문중 회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끝으로 우리 유종회와 회원 문중의 몽환 발전과 모든 회원님들의 봉사생활에 건승과 행운이 있으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2023년 4월 23일 제41회 유종회 정기총회 유사회 청유회 회장 김시립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청유회장께서 오늘 범절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관용을 바란다라는 부탁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사 순서입니다. 축하와 덕담을 많은 분들께 청하고 싶습니다만 행사 계획에 따라 몇 분께만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동시정의 혁신과 역동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권기창 시장님께 좋은 말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봉종택을 방문해 주신 유종의 어르신분들 16만 시민을 대표해서 뜨겁게 환영을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인한 세계 금융위기의 반성 과정에서 경제나 돈을 중시하는 서양에서 인문과 사람을 중시하는 동양으로 세계사의 중심축이 서서히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유종의 어르신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동은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한국인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로서 선비정신의 본향입니다. 선비정신은 나라가 어려울 때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나라가 평온할 때는 후학을 양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정신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유종의 어르신들이 바로 선비정신의 진정한 주인공이십니다. 우리 안동은 인문가치의 완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문가치의 발현은 공자의 고향인 중국 산동 리산입니다. 인문가치의 완성은 태계의 고향인 한국 안동 도산입니다. 우리 안동은 인문가치를 하루빨리 완성시키기 위해서 인문가치의 중심축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산동에서 안동으로, 리산에서 도산으로 옮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유종의 어르신들의 인문가치가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김형동 예천 안동, 안동 예천 지역구 국회의원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인사 올립니다. 작년에 하회 그 만송적에서 급하게 인사드렸는데 또 그것도 기억하시면서 작년에 보고 올해 또 보니 더 이렇게 인사 아까 반갑게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마 고향을 찾으면은 다들 기대하는 것이 고향이 발전이 있느냐 변화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대구에서 올라오시면서 서안동 IC 나오셨잖니까. 이제 앞으로 그 앞쪽이 풍산 놀이 땅인데 산업단지가 들어옵니다. 지난 3월 15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첨단 산업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 중에 바이오 국가 산단은 안동에다가 안동 예천 사이에 있는 풍산 놀이로 지정을 후보지로 지정을 했다는 그런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박수 한번 해줍다. 그 다음에 또 고향 오면은 요 무실 분들이 제일 좀 궁금하실 부분인 것 같은데 안동 댐 지역이 많이 묶여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묶여 있었는데 보이께는 뭐 농사 짓는 것도 어렵고 대구에서 다시 내려와 가지고 산락해보니 뭐 집도 못 짓거라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됐었는데 이번에 요 정돈요 와 계시네요. 그 도산 쪽이든 예안 쪽이든 월곡은 물에 잠겼지 않습니까? 이런 곳이 이제 사는 사람이 제대로 살고 오는 사람이 적어도 정착할 수 있고 뭐 대구 같으면은 수성못이라는 아주 유명한
휴양지가 있습니다만은 댐 주변이 안동만큼 이렇게 황폐하게 내버려진 곳은 없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개발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고향을 찾아오셨을 때 해해년년 왔을 때 안동이 자꾸 발전하고 변화하는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권기창 시장님하고 김영도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아버지가 내 오늘 저 서구 간이다 왜 가노 그래가지고 유정에 뭐 하는데 가는데 이게 뭐라 그 뭐 더 대구 가 있는 분들 뭐 일곱 가문들이 그래 우인을 가지고 뭐 매년 그래 만나지 더 갈게 하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우리 왜 안동긴 가는 거 왜 안 들었니 기억할까 글쎄다 하면서 왔는데요. 저는 고향이 도산 태자고요. 원래 기란 이제 묵계가 우리 제일 큰 집이고 아까 보니까 우리 종선 전기 종선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도산 태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 현재 국회의원 3년차 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유종의 정신 안동인으로서 지켜가면서 국회의장 활동 성실하고 떳떳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어디 사니까요? 어디 사니까 도산에 사니까 도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유회 회장님 김시립 회장님 오늘 행사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이런 공간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임을 갖는 것은 아마 안동이 유일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행사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분 외에도 많은 분들이 축사를 해 주실 분이 계시지만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축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림단체인 경상북도 유도회 이재업 회장님께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학봉 종선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와서 축사를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몇 자 제가 왔습니다. 예. 예, 따뜻한 봄을 맞이하여 유서 깊은 학봉 종택에서 7대 문중 유종의 정기총회에 축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원군 각지에서 내방해 주신 7대 문중 대표님과 내빈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성인간 유도의 경상북도 본부 회장 이재업입니다. 유종에는 과거 선현대께서 세리를 다지고 상부상조하면서 밝은 사회, 선진 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지도적 위치에 있는 격조 높은 문중입니다. 이웃과 소통하고 봉사하며 기본도리인 윤리와 도덕을 지키며 공존하는데 윤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윤희 도덕과 인간 중심의 유교 사상을 행하는데 유종회가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환영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영사는 오늘 아름답고 유서 깊은 행사 장소를 흔쾌히 제공해 주신 김종길 학봉 종선께서 하시겠습니다. 예, 장소 제공 또 이렇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신 김종길
서천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소 유경원나 진작에 진료하고 계시는 유림어른 여러분께서 코로나 잘 견뎌내시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누추한 저희 집을 고귀하신 걸음을 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까지 유교문화 창달에 기여하신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와 숭고하신 업적에 고개 숙여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황금 만능사조와 이기주의로 온 사회에 만연되어서 수백 년 전래되어 오던 미풍양속이 인멸되고 도덕성이 무너지고 인간성이 상실되는 아주 참담한 현실은 너무도 걱정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옛부터 우리 경북 대구는 이 나라 유교문화본산으로서 나라가 어렵고 민족이 힘들 때 분연히 일어서서 역사의 전면에서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구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 중심에 유림이 있고 문중이 있고 종가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두는 그러한 조상의 자랑스러운 조상의 후예들이고 그 후예들의 모임이 오늘 유종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종회가 앞으로 이 어려운 현실을 타개해 나가는데 주어진 시대적 소명과 소임은 아주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뜻에서 오늘 저희 집에서 열리는 본 행사는 아주 의미가 있고 뜻이 깊으며 아주 역사적인 행사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집에는 저희 비선조께서 쓰시던 유물들이 503점이 국가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따 점심 잡수시고 시간 나시면은 밖에 기념관과 그 운장각에 503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사당도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시고 아마 점심을 잡수시고 저쪽 건너편에 학봉역사문화공원을 관람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아까 소개할 때 사모님은 또 빠졌더라. 사모님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예. 사실은 시장님보다 사모님이 요새 더 열심히 하십니다. 박수 한번 칩니다. 그 많은 애를 써주신 덕분에 5년간의 공사 끝에 이제 준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조금 미비해서 오늘 보시는데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임난 중에 경상 좌우도에서 의병 활동을 했던 유적이 전시되어 있고 그 임난 의병 정신이 근세 항일 독립운동 정신으로 이어오면서 근세 항일 독립운동 했던 그 활동의 유적이 같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임난 중에 그 활동했던 유공 영웅들 또 무명 영웅들을 추모하고 위로하기 위한 그 추모각에는 유공 영웅들의 휘함이 석백에 석각이 되어 있고 무명 영웅들의 그 추모 용사 기념비가 또 설립이 되어 있는 사당이 있습니다. 그 주위에 산에 1.4km의 호국 이야기 길이라고 명명을 된 둘레 길이 있습니다. 뭐 데크도 있고 한데 그 주위에는 세계 정자와 또 역사 이야기 돌 시비가 10군데 설치가 되어 있어서 나중에 시간이 나시면은 한번 들려봐 주시고 오늘 또 바쁘셔 못 보시면은 다음에 꼭 한번 찾아주시면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찾아주신 데 대해서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고 변변하게 그렇게 귀하신 분이 오셨는데 대접을 제대로 못해드려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유종회와 회원 문중의 무궁 발전을 축원드리고
정말 오늘 이렇게 만난 것이 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귀한 세연이고 세이고 인연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서로가 이 고귀한 세이 세연을 서로 아름답게 가꾸고 돈독하게 교류하고 또 면면이 이어가면서 계속 이 시대 사회에 정말 보람되는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아마 다행스럽게 저 얘기가 끝나면은 그 도산서원 원장으로 계시고 또 제가 도산서원 서울미문화수련원 원장을 지난해 그만뒀습니다만은 제가 11년이나 또 수련원 이사자로 모시고 있던 김병일 도산서원 수련원 이사장께서 명가 후예의 역할이라는 정말 우리 가슴이 와닿는 또 철렁한 그런 뭐 주옥 같은 좋은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잘 새겨 들으시고 그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될 거로 생각하십니다. 다시 한번 귀하신 그런 감사드리고 앞으로 미비한 점 또 부족한 점 있더라도 옆에 여기시고 잘 거두어 주시고 오늘 일정 잘 소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종길 종손께서는 우리나라가 IT 산업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예, 많은 역할을 하고 희한 종부와 종손께서 예, 이 금제 마을로 귀향하시서 또 유림, 문중 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입니다. 예. 예, 좀 더 하고 싶었는데 우리 종손님이 그만하라 해서 그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0회 유정회 정기총회 결산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결산보고는 지난번 유사회인 부용회의 유찬아 총무께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지난해 40차 유종회 총무를 맡은 유찬아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해서 받으신 책자 12페이지에 있는 정기총회 결산보고서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동의하는 걸로. 예. 다음은 차기 유사회 선정 발표가 있겠습니다. 차기 유사회 발표는 금번 유사회인 김시림 회장님이 발표하시겠습니다. 차기 유사회는 관례에 따라 진성이시 동인회로 결정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뭐 이의가 없으시면은 박수로 찬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의가 없는 걸로 알고 동인회로 결정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정면에 가시가 정중하게 무게를 실어가 인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유종회기입니다. 예, 차기 유사회 동인회 많은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로 우리 동인의 진성이시 가문이 맡았습니다. 내년에 도산으로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자, 한번 흔들어야 되겠다.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일요일날 많은 분들이 이래 참석을 해주시고 특히 우리 국회의원님, 시장님 또 도장 찍을 때도 많고 갈 때도 많고 축사할 때도 많은데 일찍 자리 뜨시도 이해하시겠죠? 예. 예, 바쁘시면은 일찍 자리를 뜨셔도 좋습니다.
안 먹고 가려고 하지 않아도 식사하시고 왔습니다. 오늘 밥이 두 그릇이 남을 줄 알았는데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명사 초청 강연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강연은 약 한 40분 정도 존경하는 김병일 도산서원 원장님 겸 부설 선비문화수련원 이사장님을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일 도산서원 원장님은 강사료를 또 저희들이 준비해서 성의 표시를 했는데 유종의 발전에 준비하는 과정에 보탬되겠어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기꺼이 다시 봉투를 돌려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병일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주 전형적인 봄날, 또 이 정말 아름다운 정원을 갖춘 우리 학봉 종택에서 우리 영남 유가 중에 유가, 우리 유정의 어르신과 귀빈들을 모시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아무런 연비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단지 역사 얘기 듣기 좋아하고 또 선현들의 삶에 대해서 특히 고적답사도 하면서 그분들의 후예들의 얘기를 듣기 좋아한 지가 얼추 한 60여 년이 됐습니다. 이런 연고로 해서 제가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의 이사장으로 또 한국국학진흥 원장으로 도산서원 원장으로 이곳 안동에서 16년째 있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여러분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아야 될 저에게 이 자리에 서서 뭐 얘기를 하는 그런 그 주최 측의 얘기를 듣고 제가 참 반반이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 또 영광스러운 마음. 그래서 일생일대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또 지도 편달을 받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시대 명가 후예인 여러 어르신들의 역할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전통문화. 그 전통문화는 무엇이고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은 이 전통문화를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바로 그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지금 지구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엄청나게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것과 우리 전통문화, 특히 유가의 가치가 어떻게 관련되는지. 두 번째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 굉장히 잘 살게 됐습니다만은 자유스러워졌습니다만은 불행한 사람이 너무 많이 늘고 반목과 갈등이 참 날이 지새지 않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날로. 그래서 바로 이 문제는 그 원인이 뭐고 우리 육아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또 우리 한국 사회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유학적 가치, 바로 한국의 유학자 선비들의 정신, 바로 그 선비들의 정신을 제일 몸으로 마음으로 간직하고 있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유림 어르신들, 명문가의 후예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걸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순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 유인물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통문화와 이 시대의 명가의 가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먼저 전통문화는 옛날 것이라고 전부 다 전통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하고 보존할 가치가 없는 것하고를 우리가 구분해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계승 발전시킬 가치가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전통문화라고 해볼 수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동양의 전통문화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족통입니다. 임금자리 이어받는 것입니다. 이건 종묘에 가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통입니다. 이거는 문묘에 가보면 대표적인 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통입니다. 바로 합봉종택이 자랑하는 것은 불천이를 모신 가묘가 옛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 동양의 전통 중에서 종통은 이미 100여 년 전에 소멸이 됐습니다. 학통도 사실상 단절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나마도 가통뿐입니다. 바로 이 가통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명가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실천자이십니다. 다시 한번 존경을 합니다. 바로 이 가통의 뿌리는 다름 아닌 명조, 바로 중흥조 개현입니다. 이분이 바로 학덕과 행적이 공유했기 때문에 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때 권력진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심지어 임금자리를 한 사람까지도 그 후손들은 여러분에 비해서는 사회적인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 선생의 후손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전통사회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제일 큰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분만 훌륭한 게 아니고 대를 이어서 쭉 이어오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조상의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도덕적인 솔선수범의 삶을 살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향한 존경심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바로 지금까지 존경과 찬사를 받아온 여러 어르신들의 역할을 이제는 앞으로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급변하는 세상, 글로벌 위기, 여러분들이 지상을 통해서 또는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만 제가 이야기의 편의상 한번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아, 1차, 2차, 3차 그동안에 쭉 있었는데 뭐 4차라고 네 번째인데 이렇게 야단법석을 하느냐. 야단법석을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1차, 2차, 3차는 하나씩 변한 거예요. 석탄이, 전기가, 컴퓨터가 이래서 하나씩 하나씩 변했는데 4차 때에 와서는 모든 분야가 다 IT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모든 분야가 초스피드로 바뀌는 거예요. 바로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이 바로 그와 같은 결과물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편익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주 또 우리를 아주 긴장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일자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위험한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제는 1차, 2차, 3차 산업혁명 때까지는 인간 대 인간의 경쟁이었기 때문에 농사 지을 때는 육체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노임을 많이 받았어요. 기술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좀 더 노임을 더 많이 받았어요. 컴퓨터 잘 다루는 사람이 임금을 더 많이 달았습니다만은
인간 대 인간의 경쟁에서는 다소 인성이 나쁜 사람도 기술자 권재를 부리더라도 그 사람 없으면 안 되니까 그 사람을 썼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제 인간과 AI가 경쟁하면서 지식과 기술, 생산과 유통, 서비스 몽땅 다 이제 AI로 넘어갈 겁니다. 우리는 다 살았다고 보지만 우리 사랑하는 아들, 손자, 명가의 후예에 바로 명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거는 우리의 앞에 있는 지상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AI와 경쟁해서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두 가지, 하나는 AI를 다룰 수 있는 창의력과 AI가 절대 못 가지고 있는 바른 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의력은 사실 많은 사람 중에서 그렇게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바른 인성은 정말로 AI가 갖지 못하는 중립적인 인성보다 훨씬 나은 인성을 갖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인간은 어디 가서 발 붙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직장, 또 우리 사회, 뭐 지구촌 모든 나라들의 삶과 행동이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좀 살 것 같습니다. 그런 제약에서 벗어난 듯해서. 그런데 그래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바로 세계 전체로 볼 때 0.1% 미만입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병 걸린 사람의 0.11%만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물론 긴장해가지고 대처를 잘해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우리 지구의 생존, 인류에 미치는 이런 치명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상당히 이건 미미한 것이다. 그래서 제럴드 다이아몬드 교수라는 분은 바로 코로나는 인간에게 예비 접종을 해줬다. 앞으로 잘못하면 너희들 큰 코 다친다 하는 예비 접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큰 게 뭐냐? 바로 지구 온난화입니다. 자원 고갈입니다. 핵버튼 한번 누르면은 어느 범위가 몰살이 됩니다. 이런 등등이 지금 부지기수입니다. 지구 온난화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저 개화 시기가 한 달 빠르다고 합니다. 바로 폭염, 가뭄, 홍수, 산불 뭐 등등 헤아릴 수 없는 이런 자연재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왜 생깁니까? 바로 지구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생긴 100만 년 이후에 지금까지 200년 전까지 거의 빙하기 지나가지고 지구 온도가 변화가 없었는데 지난 200년 동안 1.2도가 올랐는데 그 1.2도가 대부분 다 21세기 들어와서 올랐어요. 뭐냐? 바로 이산화탄소가 증가됐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쉽게 말해서 석탄 떼고 석유 떼고 가스 뗐을 때 생기는 가스입니다. 이 가스가 지구 온도를 상승시키고 지구 온도 1.2도밖에 안 올랐는데 지금 온통 난리인데 앞으로 이런 추세는 굉장히 빨라진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문제 등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데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바로 이 일 저지른 게 사람이니까 사람이 해결해야 됩니다. 결자 해지해야 됩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느냐? 모든 주체가 다 나서야 됩니다. 국가도 나서야 되고 기업도 나서야 되고 그 기업이 지금 ESG 하는 게 바로 이거 대책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들은 해당 안 되냐? 아니 난방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식사하면서 우리가 다
이런저런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하기 위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다 해당되는데 개인 중에서 누가 할 것이냐? 바로 우리 유학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바로 그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우리 육아의 어르신들이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당장 문제 또 내 앞에 떨어진 바로 그 문제 내 자식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구호 외치는 거 보세요. 다 자기 집단 자기 조직과 관련해 가지고 이해가 마찰될 때 와서 주장을 하는 반면에 앞으로 30년 50년 후에 우리 아들 손자 그 귀여운 아들 손자가 살 훗날에 생길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조직도 만들고 법령도 만들어야 됩니다만은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가짐 우리 선비들이 제일 중요시했던 마음이 아주 중요한 관건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엔 눈을 안으로 돌려서 우리 나라 안 사정입니다. 우린 지난 반세기 동안에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그 원동력은 뭘까요? 바로 자원과 자본이 하나도 없는 나라가 결국 교육 잘 받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근면하고 교육열이 뛰어나고 특히 가족 사랑이 대단했습니다. 50년 전에 구로공단 서독 광부로 갔던 사람, 간호원으로 갔던 사람들이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간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집안을 위해서 부모님을 모시려고 심지어 동생 오빠 학비 보태려고 하면서 한 사람의 그 불만이 없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가 세계 문명사학자 아놀드 토이비가 엄청나게 부러워했던 우리나라의 가족윤리, 효문화 이것이 바탕이 돼서 우리는 세계인으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시절 50년 전보다 훨씬 잘 살고 훨씬 어떤 말을 해도 누가 붙잡아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자유스러워졌는데 우리는 왜 자살률이 지금 20년째 부동의 1위입니까? OECD 국가 38나라 중에서. 또 우리는 반목 갈등이 몇 년 전에 터키 다음으로 2위였는데 작년, 금년 이래 보면은 우리가 1위를 쟁탈하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듭니다. 이런 일이 왜 생겼겠습니까? 밥 다섯 그릇 먹는다고 더 행복해집니까? 옷 몇 벌 더 장롱에 든다고 더 행복해집니까? 이스털린 효과라는 게 있어요. 배고플 때 배가 차면은 그때까지는 물질하고 행복감하고 비례하는데 배가 한번 찬 다음에는 그 다음에 몇 그릇 더 넣어봐야 오히려 배탈 나가지고 병원 가고 더 행복하고 비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는 이제는 이렇게 불행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저만 아는 이기심이요 돈이면 최고라고 하는 물질 만능 그 두 가지로 대개 해석이 된다고 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옛날 부모 형제 부모 자식 간하고 형제 간하고 지금 부모 자식 간하고 형제 간 한번 보십시오. 첫째는 부모를 바라볼 때도 자기 기준으로 형제를 볼 때도 돈을 가운데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 형제 간에도 내 돈을 생각하는데 남남하고 관계에서는 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남남은 누굽니까? 남남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날 바라보니까 전마 돈밖에 모르고 전마 저밖에 모른다는 것으로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나? 저는 바로 이 자리에 우리 명문가 후예들이 간직해오던 그런 고귀한 정신문화를 우리가 버리고 근대 서양문화를 잘못 가져왔다. 우선 서양문화가 두 가지가 개인주의하고 자본주의입니다. 개인주의를 이 사람들은 오래 하면서 잘못하다간 총질하고 칼질하고 하기 때문에 엣지켓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린 그런 걸 안 만들고 바로 왔어요. 또 자본주의. 저 사람들은 청빈 자본주의를 강조하면서 노블레스 오블리도 강조했는데 우리는 돈이면 최고다는 그 껍데기만 가져오고 보완책을 안 가져왔던 거예요. 이제 다시 우리는 옛날 정신문화 바로 이기심을 남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중시하는 그래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도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사람다움이란 무엇인가 예의 염치는 무엇인가 하는 걸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저는 우리 전통 정신문화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일방적인 얘기가 되면 제가 예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학적인 가치, 선비정신을 세계 석학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벨 과학 부문 수상자들의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35년 전인 1988년도 바로 서울 올림픽이 있던 해 지구의 반대편인 프랑스 파리에서 노벨 과학 부문 수상자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 끝에 아 하면서 21세기 지구상 인류가 살아가려면 공자의 가르침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주 세계적인 과학자 눈으로 볼 때 이미 그때 벌써 이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다 보면 인간성을 말살하겠다. 큰일 나지 그러면. 이래가지고 인간성을 가장 존중하는 게 뭐냐. 이 사람들이 다 백인들이고 이 사람들이 거의 다 크리스찬이지만은 황인종 맨나라가 했던 공자의 가르침, 유학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역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앞으로 보는 선지적인 능력도 있는가 봅니다. 그러면 이 유학을 한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이런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 선비들, 우리나라 유학자를 선비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유학자 선비들의 것을 바로 이분들이 얘기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은 먼저 생겼지만은 중국은 워낙 땅이 넓어가지고 여러 군데로 문명 교류가 돼가지고 중국적인 것 특히 유학이 오래 집에 이념이 될 수가 없었어요. 일본은 아시다시피 유학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칼제비 사무라이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칼솜씨 센 사람이 결국은 나라를 권력을 잡았어요. 베트남도 제가 가보니까 문묘에 과거 급제자 쫙 써 있어요. 우리는 벼슬보다 학문, 학문보다 도덕을 높이 했던 우리하고는 결이 다릅니다. 바로 이 세계적인 과학자, 노벨상 수상자들이 공자의 가르침을 배워야 된다는 것은 바로 한국의 선비정신을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바로 선비정신에 이 시대에 살아있는 바로 분들이 여러분입니다. 두 번째는 유네스코에서 한국의 서원, 이 병산서원, 도산서원을 포함해서 9개 서원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했습니다.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 교회나 사찰은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서원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안동의 유림들 빼곤 많지 않아요. 조금 안 되는 사람한테 향교하고 어떻게 달라요? 그러면 뽀뽀뽀뽀뽀 해요. 향교는 공립학교야. 서원은 사립학교야. 왜 공립 두고 사립을 맺느냐. 조선이 건국되고 한 150년쯤 뒤에 퇴계선생과 그 뜻을 같이 하는 분들 눈에 비칠 때는
공교육은 썩었어. 지금보다 더 썩었어. 선생님이나 학생들이나. 그래서 이걸 고치려고 노력하는 거는 무의미한 일이다. 그래서 서원을 만들기로 하고 서원에 대해서 온 힘을 기울였던 것이에요. 이것을 유네스코 분들은 10년에 걸쳐서 듣고 의미를 해석하고 또 우리 수련원 같은 데서 100만 명 수련원 한다는 것도 감안해가지고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했습니다. 이거 이담서부터 지금서부터는 이걸 어떻게 하면 세계인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우리가 할 거냐. 서울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인재를 육성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퇴계선생을 포함한 분들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가난했습니다. 서울 하나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나라에서는 서울 만들어 놓으면 현판하고 토지를 좀 내려보냈습니다만은 건립할 때까지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건립을 하면서 오직 하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그 지도자가 방방곡곡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서원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길러야 된다. 바로 유네스코에서 한국 서원을 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는 것은 바로 한국의 지도자, 선비를 육성하고자 한 민간의 자발적인 그런 건립정신과 그 이후에 수백 년 동안 계승 발전해온 우리의 선대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세계 석학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유학에 대해서는 바라본 눈이 아름답지만 않습니다. 저는 이것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16년째 아무 연고도 없다고 생각했던 안동에 와서 거듭 뭐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유교 뭐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 지금은 조금 나았습니다만 처음에 뒤에서 저보고 옛날에도 좀 이상한 사람이 더 이상해졌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느꼈어요. 우리 유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첫째, 조선이 몰락하면서 조선이 멸망하면서 몽땅 유교에 뒤집어 씌우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봉건적이다, 허례허식이다, 붕당이다, 사대주의다. 이 중에 보면 들어야 마땅한 것도 있지만 참 듣기에 민망한 거, 사실은 긍정적인 측면도 이 속에 있습니다만은 사원지간 거기다 다 돌을 던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을 포함한 극소수만 제외하고선 거의 다 유교 전통 정신문화를 끊어버리고 서양 문물로 들어와가지고 경제는 좀 발전됐지만은 도덕 수준 가치관이 지금 혼란스럽고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참았습니다만은 이제는 우리가 뿡지를 잃지 말고 조심조심 설득을 하면서 조상이 물려준 거룩한 유산을 우리가 이 시대에 확산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유교적 가치를 되살려야 되느냐. 유교가 추구하는 3대 측면,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3대 측면이 뭐냐면 우선 첫째는 정치 철학이에요.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근데 이거는 현대 국가 삼권 분립 주권 재민 오늘 민주국가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대로 가져올 수 없어요. 두 번째, 사회생활 방식입니다. 옛날 농본주의 사회의 그 방식을 21세기 현대 산업 정보 과학 시대에 그대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인문정신전통, 바로 유가가 간직한 인문정신, 사람이 이거다,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인문정신은 저는 AI가 등장하고 지구가 위기에 들어가는 이럴 때 더욱더 우리
유가가 물려준 인문정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문정신의 첫 번째가 내 마음이 내 나로 이렇게 들어와서 볼 때 내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거예요. 서양은 최근까지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마음을 굉장히 중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몸과 마음이 하나라고 봤는데 지금 몸과 마음이 하나여야지만은 건강한 품성을 기르지 않겠습니까? 아이 나 누구한테 바가지 씌운다 그러면서 헬쩍거리면서 헬쩍거리고 뛰어보세요. 몸에 독이 돌아가는 거예요. 남을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누구를 어떻게 보살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산책을 할 때 내 몸에는 정말 그야말로 아주 건강한 그런 삶이 돌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나와 남과의 관계에서 서양은 남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나와 남은 형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를 굉장히 중시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자연과 사람과 자연은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자연을 안 했습니다. 정자를 지을 때도 가장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했고 집을 꾸밀 때도 정원을 꾸미지 않았습니다. 바깥에 있는 것을 담장 낮추면 그게 다 정원입니다. 차경. 이렇게 자연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살아갔는데 지금 100년도 못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석탄 캐고 석유 캐고 뭐 캐고 뭐 캐고 다 캐고 이 캐고 캐고 해가지고 캐기 경쟁 붙어가지고 결국은 지구가 걱정스러운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현대 병을 치유하는데 육아 인문정신이 딱 들어맞는다. 우선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불행한 사람 밥먹 갈등이 많다는 것도 돌아서 가지고 내가 굉장히 혼자 가만히 앉으면 참으로 밥은 세끼 먹지만은 정말 힘들어요. 외로워요. 이것을 바로 육아 인문정신에서 심신은 하나다. 그래서 자기 품성을 가다듬어가지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남을 이해하면서 사는 길이 바로 정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과도한 욕망과 이런 물질주의가 가져온 세상을 파괴시키고 혼란시키면서 오는 이런 문제를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간이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이 자연의 품에 안기는 이런 조화를 추구하는 우리 선비정신이 오늘날에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런 유교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명가의 후예 우리 유림들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요약을 하면서 그 다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지구촌과 글로벌 과제 속에서 4차 산업혁명 속에서 AI가 들어온다. 이 AI하고 경쟁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창의력과 따뜻한 인성이다. 코로나 팬데믹 왜 생겼느냐? 이건 뭐 욕망 아닙니까? 이거는 지구와 참 국가와 개인이 결국은 방역과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다. 지구 온난화 이것도 인간의 과도한 욕망 때문에 자연이 폐기된 것이다. 이건 국가와 기업과 개인이 사명감을 가지고 대처해야 된다. 두 번째, 한국 사회 어제와 오늘에서 왜 이렇게 잘 살면서도 우리는 불행하고 반목 갈등이 심하느냐. 이기심과 물질 만능 때문이다. 이거는 상대를 배려하고 공동체를 존중하고 이익보다도 올바름이 뭔지 염치를 아는 이런 삶으로 다시 복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모든 문제의 발단은 결국은 모든 주체가 저지른 것입니다. 모든 주체의 욕망과 그들의 행동에 의해서 저질러진 거예요. 국가도 있고 기업도 있고 개인도 있습니다. 바로 문제 해결을 그러면 국가가 먼저 할 것인가? 기업이 먼저 할 것인가? 개인이 먼저 할 것인가? 바로 우리 선비들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수신이 먼저다. 수신 다음에 치가요. 제가 다음이 시국평천하니라
이 점에서 개인이 해야 됩니다. 개인 중에서는 아랫사람보다는 윗사람이 먼저 해야 되고 윗사람 중에서는 바로 우리 육아의 후예들이 먼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유자가 바로 사람인 자와 구할 숫자인데 세상에서 누군 구하겠습니까? 세상에 꼭 필요한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우리가 제일 세상에서 필요한 역할을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무엇을 할 것이냐? 저희가 제일 장점은 바로 선조의 훌륭한 유교적 가치를 우리가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선조에 물려받은 이런 유교적 가치 중에서 오늘날에 필요한 가치와 지혜를 골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재도 어렵게 살고 미래에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걱정하는 젊은 세대에게 잘 전수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퇴계 선생이 시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재공행 부재문이라. 단지 몸소 행하는 데 있는 거지 글공부 따위에만 있는 게 아니다. 글공부가 중요한데 그 글공부는 행동을 전제로 한 글공부야만 한다. 부지자 이지만 지지 혹 부르기리요. 모르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모르는데 어떡하냐. 그렇지만 알고도 어찌 힘쓰지 않을 수 있으리요. 바로 그건 바로 행동 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노블레스 제가 끝내야 될까요? 시간이 됐습니까? 끝내겠습니다. 예, 한 5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예. 요새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건 옛날에는 귀족계층이 사회적인 혜택을 많이 누렸으니까 일단 유사시에 먼저 났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귀족사회가 아니니까 상류계층, 나라의 은혜를 많이 받은 상류계층이 이제 먼저 앞장선다 하는데 이렇게 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그러면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도 있는데 나보다 더 혜택을 누린 사람도 있는데 나보다 더 높은 자리 간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빼뜨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또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세니어로 오블리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영어로는 시니어 오블리지. 다시 말해서 연세 드신 분들의 이 사회에 대한 빚의식입니다. 부채의식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정말 집신 신었지. 우리가 어릴 때는 지겨졌지. 우리가 밥도 어떻게 한 끼나 제대로 먹었나. 이런데 지금 우리는 구두 신고 양복 입고 이렇게 편리하게 뭐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 이런 세상이 왜 됐느냐. 여기서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난 사람은 손가락질 받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사회가 만들어졌다. 우리 주변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공동체를 감동시키는 그런 실천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결국은 수신제 가지고 가까운 우리 주위서부터 우리를 존경하면서 뭐 제사를 지내기 싫다느니 무슨 뭐가 때가 돌아오면 뭐 한다든지 하는 얘기가 우리 주위서부터 안 나오도록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바로 주위가 집안이 되고 집안이 유림사회가 되고 유림사회가 우리 지역사회, 국가사회, 인류사회로 가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 가까운 사람서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두서없는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정일 원장님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사학을 전공하시고 일찍 공직에 투신하여 통계청장, 조달청장, 기획예산처 차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등을 거쳐 기획예산처 장관을 역임하면서 국가살림을 맡는 경륜을 쌓으셨습니다. 특히 태계처럼 선비처럼 등 주옥같은 책을 내시고 태계 선생의 삶을 몸소 실천하는데
솔선수범하시면서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태계 선생 기안길 걷기 체험 등 주목받는 시책을 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유림 활동의 지침이 될 감명 깊은 강연을 해주신 김병인 원장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받을 위치에 있는 분들도 사실 이 자리에 있습니다. 김영태 대구가정법원장, 우리 의성김 청년회 회장이다 보니까 심부름하고 아까 앞에 막 돌리고 가는데 그 일가 문중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 위치와 의전 서열이 있는데도 여기에서 그렇게 봉사를 한다는 것은 바로 문중 일가 이러한 형태 구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42대 유정회 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문중 회장님들은 앞에 나와서 촬영을 하시고 회장님들 촬영이 끝나면은 이어서 내빈들과 함께 촬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중 회장님들 먼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